12시 20분.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. 그런데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복도 어디론가 가져가는데요. 예를 들어 식중독이 있다 그러면은 저기 또 보존식이 또 저기가 또 들어있어요. 그게 이제 딱 한 다 보자고. 이거는 직접 부모님이 오셔서 보시라고 그냥 해놓은 거고. 그날 만든 음식을 엄마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비치해 둔 것. 온도와 습도를 계산해 식중독 위험지수를 알려주는 표시판까지 두었습니다. 원장님 저... 이렇게 정성껏 완성된 밥. 와, 맛있는 밥 들어간다. 어찌 장 PD가 제일 신나 보이는데요. 아이들 식사부터 먼저 식판에 먹을 만큼 담습니다. 가져가세요. 조심히 가져가세요. 괜찮아요. 숟가락질이 아직 서툰 아이들을 위해 한 명씩 떠먹여주는데. 점심밥 먹이랴 입 닦아주랴 정신이 없는데. 개구쟁이 서준이가 그 틈을 타 장피디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. 재밌어 보였는지 다른 아이들까지 모여들고. 차갑게 식은 장피디의 점심 식사. 결국 종일 한 끼도 못 먹고 또다시 아이를 돌봅니다.